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비십니다. 오늘은 창상 프로젝트 2탄 저번 영상에 이어서 발대식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온라인 클래스 개설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클래스유라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과 전화 미팅을 마치고 커리큘럼을 짜서 현재 촬영,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식의 머랭쿠키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재료들도 이것저것 구매해봤는데요. 작은 걸로는 머랭과 함께 구울 과자부터 기본적으로 머랭을 만드는 재료들, 특히 만들 때마다 계란을 써야 하니까 한 판은 가뿐할 지경이에요. 데코레이션을 위한 초코펜과 스프링클, 식용금도 구매해봤는데요. 식용금과 아라잔 스프링클은 처음 써보는 재료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상 찍을 때마다 쏙쏙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보관을 위한 포장용품들도 부지런히 구매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찍고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개설을 항상 꿈꿔오긴 했는데 막상 닥쳐서 진행해보니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8월까지는 강의를 모두 제작하기 위해서 숨만 쉬면서 편집하고 있는데 편집할 때마다 빠진 내용들이 뒤늦게 생각이 나서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작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예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클래스 오픈하게 되면 채널을 통해서 공지 드릴게요. 더불어 창창 프로젝트 컨설팅 중 하나인 전문가와의 면담 기획권을 사용해서 유튜버 로미꽃빵님과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었는데요. 로미꽃빵님은 제과점도 운영해보시고 무엇보다 같은 베이킹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와 대화를 나눈 게 처음이라 공감도 많이 되고 매우 도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미꽃빵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건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방 창업보다는 자신의 집을 작업실 삼아 개설하는 오프라인 공방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우선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개설을 위해 최근 쇼츠 영상만 업로드 중인데요. 월에 한 편은 이렇게 창업 관련 브이로그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